소화를 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선 서멀 컴파운드 4종의 초간단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근데 서멀 컴파운드가 뭔지 아세요? 서멀 컴파운드가 뭐냐면 CPU랑 CPU 쿨러 사이에 열 전도를 해주는 그런 물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CPU 쿨러의 단면이 굉장히 평평해 보이겠지만 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줘가지고 열 전도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설명 끝! 가자! 먼저 테스트할 서멀들입니다. 샤칸의 XT14, EMTEC의 RBX4, NOATEC의 그리핀 Z9. 서멀 그리즐리 크라이오넛.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예상외로 서멀의 왕 그리즐리가 이름값을 못하고 RBX4와 똑같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샤칸의 XT14가 1도 높은 80도를 기록했습니다. Z9 그리핀 서멀이 72도로 큰 차이로 앞섰어요. 그리즐리가 가장 낮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청소한다고 서멀 컴파운드를 닦아냈어요. 그럼 서멀 컴파운드가 없어 집에. 그러면 서멀 없이 이제 만약에 CPU에다 그냥 올려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1분 안에 제가 장담하건대 블루 스크린 뜹니다.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되지. 그래서 내가 서멀 컴파운드를 사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주말이 끼거나 연휴가 껴가지고 주문하는데 오래 걸려요. 배송이 너무 늦게 와. 그럼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컴퓨터를 못 쓰냐? 써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멀 컴파운드가 없을 때 임시로 P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유사 서멀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단, 이 방법들은 그냥 웃자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어도 따라하지 마세요. 테스트에 참여할 유사 서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누텔라, 노브랜드 딸기잼, 독일산 펩소덴트 치약, 밀크 아보카도 핸드크림. 제가 가장 사랑하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누텔라는 30초를 못 버티고 블루스크린이 떠버렸어요. 아우씨, 유사 서멀 이름값 지대로 했어요. 두 번째 선수인 딸기잼 역시 입자가 커서 그런지 제 역할을 전혀 못하네요. 얘네들은 그냥 먹기만 하세요. 노 서멀 상태로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딸기잼과 누텔라처럼 30초에서 약 1분 사이에 블루스크린이 떠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치약과 핸드크림은 의외로 잘 버텨졌는데요. 각각 82도와 84도를 기록하면서 유사 서멀 이름값을 지대로 했어요. 암튼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멀 중에선 Z9 그리핀이랑 곰 서멀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 서멀 중에 꼭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 꼭 써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핸드크림이나 치약 정도, 페리오나 이런 데에 나오는 그런 알갱이 입자들이 없는 그런 치약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미를 위한 그냥 맛보기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인기 서멀 컴파운드 약 10여 종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